안녕하세요. 편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550 품질 비교표입니다. B550 품질 비교표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달 전쯤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근데 왜 다시 할까요?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격이 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B550 출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품질 비교야 표를 보면은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가격이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성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가격에 어느 게 품질이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이번 영상에는 대부분 제품에 가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제품을 골라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찍어보렵니다. 근데 펴보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B550은 어떤 사람이 사면 좋은가요? 아직 물어보신 분들 꽤나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사면 좋습니다. 첫 번째 타입, X570만큼의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X570은 조금 비싼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고가의 CPU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3900, 3900XT, 3950 요 놈들은 아시다시피 전력 소비량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성비 잡겠다고 B450을 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몇몇 B450을 제외하고는 3950은 대부분 B450이 안 된다 봐야 되고요, 3900도 커버를 못합니다. 3900 그나마 커버되는 게 뭐 박격포나 아니면 터프 프로 정도인데요. 요 놈들도 약간의 제약은 있어요. 뭐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덜 터진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고부하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제약이 생기죠. 근데 B50 중에서 조금 품질 좋은 놈 가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N채널 MOSFET에서 드라이버 MOSFET으로 아예 품질 확 다른 전원부로 변경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오늘 한번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타입은 르누아르 구매 예정자입니다. 이 르누아르는 APU고 데스크탑 중에서도 그래픽카드 쓰지 않고 그리고 CPU 성능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무직에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한 CPU입니다. 그러니까 딱 라인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픽카드 꽂을 거면 저걸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성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르누아르는 현재 시점에서 A320과 B450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꽂아봤어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B550을 봐야 되는데 B550 제일 싼 놈 써도 아마 커버는 될 거예요. 4750G라 그래봤자 뭐 실질적으로 쓰는 전력 소비량이 105W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대치가. 그러니까 여기 제일 싼 거 써도 커버는 될 겁니다. 근데 같은 값에 다홍치마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후 기능 제약 없이 불편함 없이 젠3 제품을 쓰고 싶다, 내가 당장은 젠2를 쓰고 있지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 보면 좋을 거예요. B450에서도 지원은 될 것이지만 B450은 분명히 레인 때문에 기능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도 있는데 당연히 다음 세대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B550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난 B450으로 충분하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보드 갖고 싶어요. X570만큼 이쁘고 화려한 보드 쓰고 싶어요.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보드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B550 고급 제품 가면 됩니다. 보면은 막 USB 3.1이라든지 아니면 C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막 다 지원하고요. 거기다 화려한 LED 막 박혀있고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있어요. 와이파이 지원하고 고급적인 제품들. 그런 분들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튼 여 네 가지 타입에 속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B50 가성비 비교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서스 제품부터 보도록 하죠. 에이서스 제품은 프라임 시리즈는 저가형 제품입니다. 사실 B450 터프 프로보다도 못한 품질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M-K 보면은 보시다시피 상모스펫 하나, 하모스펫 두 개, 거기에다가 V코어 기준으로 4페이지밖에 안 돼요. 터프도 4페이지지만 얘는 상둘 하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주황색 부분 보면 알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부 요 두 놈은 그냥 B450보다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쪽에 큰 장점 있는 건 아니죠. 가격적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지금 터프 프로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터프 프로 S라고. 그 놈은 드라이버 모스 썼는데도 14만 뭐 몇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걔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놈은 일단 제끼시다. 세 번째 놈 한번 볼게요.
이놈은 풀사이즈 보드니까 일단 외형적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방열판도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전원부 디자인도 좀 바뀌긴 했어요. 1 플러스 1 거기다가 총 몇 개죠? 8개의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문제는 듀얼 아웃풋이니까 실제로는 2 플러스 2인 터프 프로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도 결국은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이거 초기 출시가 내 기억하고 있는데 20만 정도 됐거든요. 뭐 가격 안정화된다 그래도 10만 후반 될 텐데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라임 시리즈는 다 제끼겠습니다. 그러면 터프 게이밍 한번 볼게요. 터프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이브 온 보스로 변경이 됐어요. SIC639를 쓰는데 요놈이 효율도 괜찮고 좀 저렴한 드라이브 온 보스지만 드라이브 온 보스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도 10만원 후반대면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품질이 X570P거든요. 걔랑 비교해서 봤을 때 치센 낮아지고 가격을 5만원, 6만원 까준다면 이해할 만한 가격선입니다. 좀 저렴하다 생각해요. 아수스치고는. 그래서 요 제품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이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다가 이제 AS200 와이파이 괜찮은 품질을 달아주는 와이파이 모델도 따로 있거든요. 그 와이파이 모델이 2만원밖에 안 비쌉니다. 그래서 아수스 터프 게이밍 B40M 플러스는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M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풀사이즈죠. 풀사이즈 플러스 보드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3,000원, 4,000원 더 비싸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사이즈만 좀 커져서 확장성이 조금 좋아졌다 빼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나는 미니 ATX가 좀 작아 보여서 멋이 없어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풀사이즈치고는 싸거든요.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개 똑같은 제품이니까. 자, 스트릭스 두 제품이 있는데 스트릭스 F랑 E는 아직 국내 미출시고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생방에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성비 비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뭐 미출시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ITX보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스트릭스 B50 ITX 드라이브 못 썼네. 거기다 400A급이면 ITX치고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요 위에 풀 ATX나 MATX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다가 방열판에 ITX가 좀 작잖아요, 방열판. 그걸 커버 치려고 펜도 달아놨네. 괜찮네요. 랜도 괜찮은 거 썼고 오디오도 좋은 거 썼고 블루투스도 혹은 와이파이도 좋은 거 썼습니다. 여기는 나무랄 게 없어요. X570P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죠. 3900 정도도 무리 없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어요. 32만원이에요 좀 비쌉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른 제품들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수스 보드에서 굳이 뭔가 사겠다 하면은 딱 요 정도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사겠다면 나는 아수스 팬이에요, 아수스 제품 쓸까요 하신 분들 요 두 개 정도만 봐주면 하네요. 나머지는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즈락 제품만 보도록 할게요. 에즈락 제품은 일단 HDV 자 없는 제품을 생각하세요. 전원부가 A320 싸구려 제품보다도 못합니다. EX-A320하고 비교하면 그냥 밀리고요. 진짜 저렴한 A320 몇 개랑 비슷한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세요. 프로포 한번 볼게요. 프로포는 기존 B40 프로포랑 전원부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1 플러스 1 형태에 더블로 써서 6페이지가 되는 거죠. V코어 기준으로. 근데 기존 B40 프로포 얼마예요? 95,000원, 10만원. 근데 얼마입니까? 14만원, 15만원. 메리트 있나요? 없죠. 방열판 좀 커졌는 것 같은데. 방열판 커진 거 가지고 4만원, 5만원 더 줄래요? 치세 좀 더 상급이잖아요. 아니, 치세 조금 더 좋은 거 썼다고 4만원, 5만원 줄래요? 아니잖아. 이건 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B550 프로포 시리즈는 둘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B550 ITX 한번 보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치가 좀 딸려요. 아까 아수스 거 400이었잖아. 얘는 ITX 300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CPU를 받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뭐 리얼 페이지는 장점일 수 있는데 방열판이 뭐 내 드라이버보다 가는 것 같은데. 아, 드라이버 좀 큰가? 그래. 내 샤프만 해.
뺍시다. 그냥 없는 제품을 생각합시다.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싸면 그래도 추천할 만하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더넷 치석도 안 좋은 거 썼고 오디오도 안 좋은 거 썼고 보통 ITX에는 무조건 쓰게 되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런 것도 구린 거 썼어요. 장점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팬텀 게이밍4는 사실상 프로파랑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뭐다? 볼 거 없다. 넘어가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틸레전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X570 철 전설급이라고 적어놨는데 철이 뭐예요? 스틸이잖아. 전설이 뭐야? 레전드잖아. 그러니까 X570 스틸레전드랑 B550M 스틸레전드는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운드랑 랜도 좋은 거 썼어. 방열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왜 이 스타일을 고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놨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금속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위에 덮개를 덮어 씌워놓은 거니까 이쁘기는 할지언정 전원부 온도를 낮춘 데는 방해를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18만원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위로 올려봤는데 어? 아수스 터프 게이밍 B550M 플러스도 18만원인데? 야 2천원 차이밖에 안나? 아수스랑 에즈락이? 그러면 그냥 아수스 가는 게 맞죠. 이거 팩트 중에 하나인데 에즈락이 평균 불량률이 아수스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드웨어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월등하게 사지 않은 이상 굳이 에즈락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두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똑같은 능력치를 보여주거든요. 스틸 레전드랑 저 아수스 거랑요. 온도는 또 아수스 게 더 착해요. 왜? 스틸 레전드 이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스틸 레전드 M 제품은 나쁘진 않지만 위에 아수스 거 보니까 아수스 게 조금 더 좋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만은 아수스 거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스틸 레전드 풀 사이즈 보드 있죠. M이 안 붙은 거. 이거는 그냥 제품이 달라요. X4랑 요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인데 보시다시피 둘 다 12페이지예요. V코어 기준으로. 아주 튼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원부는 뭐랑 똑같냐 하면은 X570 타이치랑 동급이에요. 아니 그 X570에 비싼 그 타이치랑 동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몇만원 싸죠.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요. 괜찮아 보여. 사도 될 것 같아. 24만원이면 익스퍼가 왜 몇천원 더 비싼지 모르겠는데 여튼 스틸 레전드랑 익스퍼랑 똑같은 구성 가지고 있고 살만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덮개 요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엔 조금 어렵네요. 뭐 어쨌든 3950이나 3900 쓰는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색칠은 해주고 넘어갑시다. 나쁘지 않은 제품들이었다. 그리고 팬텀 게이밍 ITX 한번 봅시다. 팬텀 게이밍 ITX는 괜찮아요. 540A급이야. SIC654보다 조금 더 좋은 ISL99390 MOSFET 썼습니다. 출력치가 높고 확실히 발열도 그리 높게 안 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좌측 방열판이 얘들이랑 다르게 주황색 부분 넓죠. 다 금속입니다. 저 마크 있는 로고 있는 저 부분도 금속이에요. ITX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썼어요. 발열 해소에. 당연히 와이파이, 오디오, 이더넷 치셋도 다 문제없는 수준의 그래프 썼고요. 그러다보니 비오군 팬텀 게이밍 ITX는 살만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가격이 25만원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제품이 가격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이거 한 22만원 정도 나왔을 때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외에 뭐 타이치나 PG 같은 경우는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거 PG는 그냥 타이치급 따지고 보면 스틸 레전드 X4랑 차이가 없는 급. 근데 4만원 더 비싸다. 4만원 더 비싸요. 방열판에 히파 하나 더 붙여놓고 4만원 더 비쌉니다. 특별히 이거 갈 필요는 없겠죠.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페이지를 더 붙여놨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파 하나 꽂아놓고. 보드가 정말 이쁘긴 한데 B550은 40만원 주고 사는 건 좀 아니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치도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넘어가고 그 기가바이트 값 보죠. 기가바이트는 요 밑에 한 라인 더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싹 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B450L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음. 거기에 페이지 1 더한 거 수준이야. 1 플러스 2 MOSFET 상 1 하 2
구성으로 5페이지를 맞춰놨다 보시면 됩니다. 메리트가 없어 얘네들. 싹 다 넘어가요. 방열판은 그래도 좀 큼직한 거 썼는데 기존 제품하고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뭐 2만원 심지어 뭐 5만원 이래 더 비싸다. 이건 뭐 8만원 더 비싸네. 이걸 왜 사? 살 이유가 없죠. 뭐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 좋은 거 쓴 것도 아니고. 이거는 B550의 확장성을 바라고 갈 수는 있긴 한데 굳이 이걸 살 필요성이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품질의 전원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CPU를 쓰시는 분들은 패스해야 될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루나르 APU 쓸 때는 문제가 없을 거야. 걔네들은 전기 얼마 안 쓰니까. 근데 굳이 이 돈 주고 이거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넘어가세요. 그럼 기가바이트는 어디부터 해요? 어로스 엘리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로스 엘리트가 여기 M 붙은 애들도 있거든? M 붙은 애는 좋은 제품 아니에요. 그냥 풀사이즈의 어로스 엘리트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SIC651로 아까 위에서 봤던 654랑 동급의 모습을 썼습니다. 근데 위에는 몇이었어요? 4 플러스 4였지. 여기는 뭐야? 6 플러스 6이에요. 스텔레전드랑 비교하면 이제 동급인 거지. 근데 스텔레전드가 2만 더 비싸. 아니, 기가바이트께 스텔레전드, 이거, 브랜드 사실 이미지로 등수를 매기자면, 아수스 1, 그 다음에 MSI랑 기가바이트는 비슷, 거기에서 반수 쳐지는 게 에즈락이라고 보잖아. 근데 에즈락이 좀 더 비싸다. 딱 그 느낌이 들죠? 에즈락이 좀 더 비싸다.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채워놓긴 하지만, 사실, 에즈락의 스텔레전드나 X4보다는 그냥 어로스 엘리트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570 어엘과 동급이고 랜, 오디오, 방열판 하나 어디 하나 안 빠진 제품입니다. 22만원의 가격도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요 제품이 사실상 좀 많이 추천할 만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강력 추천은 또 안 할게요. 또 비교 대상이 있거든. 참고로 M 붙었는 거는 어로스 프로도 M 안 붙었는 제품하고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납니다. 이거 M 안 붙은 것들은 사지 마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B550 어로스 프로일 텐데 어로스 프로는 별 거 없어요. 뭐 별 거 없겠어. 딱 봐도 똑같잖아. 어로스 엘리트랑 똑같아요. 별 거 없어. 참고로 B550 어로스 프로에 AC 붙었는 거는 와이파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AC3168을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저는 어로스 프로 AC 샀어요 하시는 분들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가바이트는 일단 중간 허리 라인업에는 어로스 엘리트 딱 하나만 추천할 만해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할게요. 얘가 ITX를 괜찮게 만들었어요. B550i 어로스 프로 한번 보세요. 540A급 아까 위에 봤던 에즈락이랑 똑같죠.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25만원이에요 내가 이게 아까 에즈락 거 보고 얘는 23만원 24만원 하여튼 좀 더 싸게 나와야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25만원 이하로. 그 이유가 이겁니다. B550i 어로스 프로 때문에 이거랑 돈이 똑같으면은 에즈락 브랜드를 보통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기가바이트 거 사지. 램오버가 뭐 B550에서는 기가바이트 거라고 특별히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ITX 산다고 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B550i 어로스 프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그거 빼고 하나 더 추천해달라면 어로스 엘리트까지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비전 D는 제정신 아닌 가격이고 뭐 어로스 마스터급 가격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품질이 좋지만 이거 사실 1만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B550은 가성비 좀 생각하고 사는 라인업인데 아무래도 40만원대면 좀 부담이 되죠. 제품은 좋아요. 제품 좋은데 추천하기 좀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가성비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어로스 프로로도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로도 충분히 3950까지 커버가 되는데 어로스 마스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MSI 거 얘기할게요. MSI는 공격적입니다. 매우 공격적이에요. 일단 MSI도 하위 라인업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A프로 싼 맛에 쓰는 제품이고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방열판 크고 뭐 전원부 1 플러스 1 대응하는 거 10개를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APU 쓸 때는 이거 출시가 된다면 써도 되겠죠. 그냥 박격포보다 1페이지 좋은 급이에요. 아까 위에 모르겠죠. 어엘보다 1페이지 좋은 급이라고 했지. 근데 박격포랑 어엘은 비교하면 누가 더 좋음?
바퀴퍼가 더 좋은. 그러니까 당연히 싼 마이 중에 쓴다 그러면 요게 출시된다면 요거 쓰시면 될 거예요.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바주카. 바주카 같은 경우도 사실 바퀴퍼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가격은 얼마 차이 없는데 만원 차이. 왜? 드라이버 모스 안 썼거든. 바퀴퍼 동급이거든. 아니 B50 칩셋 하나만 보고 바퀴퍼보다 6만원 더 비싼데 이거 쓰고 싶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바주카도 무시하세요. 그러면 MSI도 시작은 바퀴퍼 붙었겠네요. 맞습니다. 바퀴퍼 보시면은 4+4 480A급. 그러니까 듀얼 아프스 써서 8페이지를 만든 형태입니다. 실제 리얼은 4페이지고요. 꽤나 괜찮은 출력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뭐 500 가까이쯤 되면은 3950을 좀 하드하게 갈고도 클럭자가 없을 거예요. 괜찮아. 방열판도 적당히 크고 랜, 사운드 다 문제없어요. 바퀴퍼 와이파이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만원 밖에 안 나요. 만원 더 주면 뭐다? 와이파이 모드를 달아준다. 얘는 방열판이 은색입니다. 흰색은 아닐지언정 흰색이랑 비슷하게 짤 때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제품 일단 녹색으로 칠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 게이밍 엣지예요. 아 물론 토마호크도 괜찮지만 게이밍 플러스는 제끼세요. 예, 이건 별로입니다. 게이밍 플러스는 바퀴퍼보다 못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게이밍 엣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같은 게이밍 붙었다고 같은 보드가 아니에요.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로 바뀌면서 페이지 형태가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스가 두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0A급이 돼버렸고 이 600A급이면 아까 위에 칭찬했던 어러스 엘리트 그런 거랑 동급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살만하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9000원만 더 주면 와이파이 모드를 붙여줘요. 게임 엣지로. 그리고 보드 자체가 게임 엣지가 좀 더 이뻐요. 아니 물론 자기 취향일 수 있긴 한데 게임 엣지가 좀 더 이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토마호크를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마호크는 듀얼랜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가격에 이 듀얼랜이 뭐 특별하게 장점이 있다고 보기 애매하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두 개 따로 두고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토마호크보다는 게이밍 엣지 쪽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랜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호크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게이밍 엣지 가격에 주의를 하세요. 22만원이잖아 그럼 얘랑 동급인 거 뭐라 그랬지 않고? 쭉 내려가면 어로스 엘리트가 22만원입니다 동급이에요. 그러면 OL이나 게임 엣지나 양자 택이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되는데 근데 게임 엣지에는 뭐다? 와이파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와이파이 모드 가격을 빼면은 결국 이거 21만원이라는 얘기야. 게임 엣지가 가성비 면으로 보면은 어로스 엘리트보다 좋네요. 맞아요. 또 올려볼게요. 스틸 레전드랑 익스포를 봤더니 게임 엣지랑 동급이네요. 맞아요. 근데 얘는 와이파이도 없고 방열판이 좀 꾸지네요. 맞습니다. 게임 엣지 방열판 보세요. 저 지금 주황색 칠해놨는 저 넓은 면적이 전부 다 방열판이에요. 그러면 또 굳이 애절하게 애착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이거 살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터프는요, 터프 B550 플러스는요 애초에 전원부 형태 자체가 게임 엣지가 좀 더 좋죠. 물론 가격은 게임 엣지가 좀 비싸지만 그다 보니까 결국 사실 MSI 제품이 가성비를 보자면 제일 괜찮아요. 여러분이 고가의 CPU를 쓰고 싶어 할 때 3900, 3950을 쓰고 싶어 할 때는 이 B550 게이밍 엣지가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한다면요. 저는 루나르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또 추천해드릴 거 혹시나 MSI B50 A프로가 나오면 이거 사세요. 이게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오면은 그래도 뭐 사운드랑 확장성 추가 기능 뭐 이런 거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터프 한 볼만하고 그리고 요 밑에 박격포 볼만합니다. 터프랑 박격포 양자택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터프가 박격포보다 조금 싸긴 하네요. 뭐 출력량은 박격포가 좀 더 높지만 양자택이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걔네들도 좀 비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고민이 저도 좀 됐는데 프라임 A를 쓰거냐. 참고로 프라임 A로 내가 요번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게 2100까지 인피니티 패블이 2100까지 잘 들어가고요. 레모버 비다 있으면은 4000, 4200도 쉽게 됩니다. 뭐 시다 있어도 3600, 3800은 쉽게 들어가고요. 요거 쓰거나 뭐 같은 가격이면 굳이 에즈락 갈 필요는 없긴 한데 에즈락 프로포도 APU 쓴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HDV는 별로예요. 기가바이트 거는 어때요? 아, 기가바이트 거 아, 좀 애매하긴 한데 APU 정도라면 사실 기가바이트에 B550 게이밍 12만원 주고 쓰는 것도 싼 맛에 괜찮은 것 같아요. APU일 때 얘기해요? 네, 그 정도까지요. 그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바이오스타는 바이오스타니까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오늘 한번 가성비를 훑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거를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괜찮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그냥 마무리 짓기 좀 섭섭하니까 다시 한번 추가시켜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20만원이 넘기지 않고 보드를 고려하고 있다, 3900 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터프 플러스 혹은 저 밑에 내려와서 박교포 양자태기를 하세요. 저는 3950 혹은 와이파이가 좀 필요하다, 좀 더 고품질 제품 쓰고 싶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게이밍 엣지, 게이밍 엣지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ITX 보드 사고 싶은데 혹시 좀 괜찮은 거 없나요 하신 분들, 그분들은 B50i 어로스 프로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결국은 뭐 골고루 추천하게 되었어요. 에즈락은 좀 소소할 수 있는데 아수스에서도 한 두 제품 추천이 들어가는 것 같고 기가바이트도 그래도 하나는 건졌네요. ITX MSI 무려 3개나 건질 수 있었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기가바이트 섭섭할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기가바이트 아까 얘기했지만 APU 쓸 거면은 이건 뭐 게이밍도 괜찮아요? 기가바이트 섭섭해할라. 밸런스 맞춰줘야지.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음껏 파가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